안녕하세요, 여러분. ICT가 좋다의 문다인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말 그대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인데요. 올해 개최된 MWC 2023 또한 160여 개국에서 2천여 개의 ICT 업체가 참가해 8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참가 규모만큼이나 5G, 6G, AI,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전환 등 첨단 기술이 총출동해 있는 전시회죠. 이 때문에 IITP는 2023년 3월 3일 4세대 ICT 기술의 방향과 비전을 파악하기 위해 MWC 2023 연결을 넘어 속도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MWC의 주제를 통해 기술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2018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 2019년 지능형 연결,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대를 보낸 이후 2022년 연결성의 촉발이라는 역대 주제를 거쳐 2023년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이전과 달리 속도라는 키워드가 강조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최근 기술 시장의 빠른 변화, 즉 초연결과 속도는 모바일 기술을 원동력으로 삼아 이루어낸 성과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속도를 강조한 MWC 2023,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공개되었는지, 앞으로도 한국이 차세대 기술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MWC 2023의 핵심 테마는 다섯 가지입니다. 5G 가속화, 리얼리티 플러스, 오픈넷, 핀테크, 모든 것의 디지털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동통신 기술이 산업의 변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테마죠. 5G 가속화는 현재 5G의 보편화를 넘어서 6G와 양자 등 미래 기술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도 디지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전개될 예정이죠. 리얼리티 플러스는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향후 4년 내 XR,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의 산업에 적용될 조망입니다. 오픈넷은 말 그대로 개방형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5G, IoT,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면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수한 성능만큼이나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픈넷의 관리 방법론 또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금융기술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핀테크의 주요 플레이어인 시티은행, 마스터카드, 페이팔, 비자 등이 참여해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디지털화는 디지털로 모든 산업을 재정의한다는 뜻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등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은 챗GPT, AI, 메타버스 등 혁신 기술을 앞다투어 소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챗봇형 검색 서비스 빙을 선보였는데요. 방문객들에게 빙을 통해 오픈 AI를 기반으로 교통 정보와 식당 추천 서비스를 체험시켜주며 AI 활용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노키아는 새로운 서비스 엔드렌을 공개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를 준비할 때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오픈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한국의 LG U+와의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NTT 도코모 또한 인프라 진화를 위해 오픈랜과 6G 통신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XR 디바이스 및 현실 몰입형 서비스, 블록체인 웹3 기반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등 기존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면서 말이죠. 퀄컴은 스냅드래곤 세틀라이트를 활용해 위성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SK, 화웨이 아너, 모토로라, 나싱, 오포, 샤오미 등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과 동맹을 맺었고요. AMD는 최신 4세대 AMD 에픽 프로세서를 탑재한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암독스, 그라운드호그, 주니퍼, 노키아 등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업이 있었죠. BC카드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과 기술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페이지, BC 게이트웨이, 바이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업계 기업의 행보에 당당히 맞서 국내 기업 또한 초거대 AI, 6G 등 선도 기술의 두각을 보였습니다.
국내 130개사 기업 중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품에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방문객이 갤럭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글로벌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5G 네트워크의 미래를 소개했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IT, 자동차에 적용한 OLED의 다양한 체험존을 마련했습니다. 차세대 폼팩터를 전시한 폴더블 체험존, 노트북 태블릿용 OLED의 장점을 체험하는 IT 체험존, 미래 차량의 내부를 보여주는 오토모티브 체험존까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생성하는 업계, 이 모든 것은 ICT 시장의 이종산업 간 융복합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연결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진화된 통신 기술 덕분이죠. 모바일과 통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연결, 그 기반에는 진전한 통신 기술이 있었습니다. 국내 이통사가 공개한 기술과 서비스 시연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SK텔레콤은 초거대 AI 모델 ADAS을 업데이트하며 서비스를 100개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는 미래교통체험 가상 시뮬레이터도 공개했습니다. 실물 사이즈로 UMA 모형 기체를 제작한 거죠. 더불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시연하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전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화형 AI 챗GPT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피온을 시연했으며 국내 14개 혁신 스타트업과 ESG 프로젝트 또한 별도로 전시했습니다. 한편 KT는 총 3개 테마로 구성한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각 테마명은 DX 플랫폼, DX 영역 확장, DX 기술 선도였는데요. DX 플랫폼 테마 전시관에서는 AI 연구 포털인 지니랩스,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제작 기술을 공개, 모래의 설계 기술을 소개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했죠. DX 영역 확장 테마 전시관에서는 서비스 체험 공간을 마련해 금융과 미디어 영역으로 확장된 디지코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디지코란 텔레코와 디지털을 합친 말로 미래 ICT 종합 플랫폼을 뜻합니다. 또한 B2B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라운지와 개인용 메타버스 서비스 지니버스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DX 기술 선도 테마 전시관에서는 이기종 로봇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메이커스 및 냉온장 가능한 배송 로봇을 공개하고 전시관 방역을 위해 방역 로봇을 운영했죠. 국내의 기술력,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우위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순 없죠. 중국 기업이 거세게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등은 MWC에서 최신 제품과 서비스 등을 공개했는데요. 화웨이는 5G 관련 기술과 최신 제품을 소개했고 오포는 플래그십 기기를 비롯해 칩 기술, 스마트 헬스, AR, 고속 충전 기술 등을 공개했습니다. 샤오미는 MWC에서 가장 큰 전시장을 차지했는데요. 스마트폰은 물론 사이버도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양하게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5G 하드웨어 장비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이 이를 발전시킨 5.5G를 주력으로 하는 전략을 펼치며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것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폴더블폰을 판매해왔던 중국 기업은 이번 MWC 2023을 계기로 전 세계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죠.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또한 현재의 기술적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완성도, 가격 경쟁력, 생산성 수익성 제고, 콘텐츠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국, 가상화 기지국을 부각시키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미국,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디지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하드웨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연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죠. 이에 정부와 기관들은 다양한 영역의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비즈니스 컨설팅, 간담회, 공동전시 등을 지원했습니다. 중소 스타트업의 참여와 기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합 한국관이 구성되었고 국내 기업은 이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장관급 프로그램 연설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월 20일에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소개하며 IITP가 국내 역량 강화와 기술시장 세계 점유율 확대에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MWC 2023은 망 사용료 이슈를 공론화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망 이용을 두고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된 것인데요. 앞으로는 기업이 혁신 기술뿐 아니라 규제에 관련한 견해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앞으로도 IITP와 함께 한국의 기술력 우위가 지속되길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ICT가 좋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